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예, 지금 가는 현장은 예전에 그 몇 번 왔었죠? 화재 난 현장이에요. 1층 주차장에도 화재가 나갔고 차량들이 전부 전소됐죠. 오늘 마지막 차량 끄집어내러 갔습니다. 불에 완전히 타갔고 무슨 차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. 그냥 형체만 남아있죠. 이렇게 봐서는 스타렉스는 아니고 카니발 같기도 하고 좀 차가 길어요. 그래갖고 가로로 떠서 나올 수도 없고 세로로 떠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오늘 이 차 꺼내고 나면은 이제 내일부터 여기 공사 다시 시작합니다. 리뉴얼 공사죠. 다시 불난 거 다 뜯어내고 외벽부터 시작해갖고 다시 작업을 할 것 같아요. 정말 화재는 무섭죠? 오늘 이제 동영상 끝에 쪽에 보면은 몇 가지 그 화재 동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. 제가 직접 한 것도 있고 또는 이제 아는 친구가 찍어 보내준 것도 있거든요. 3개 정도 현장 그 사진이 있을 거예요. 동영상도 있고요. 뭐 화질은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기 때문에 크게 기대는 안 하셔도 좋아요. 자,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. 대부분 차량들은 앞에 쪽에 엔진이 있어갖고 그냥 앞에서 들면은 대부분 들리는데 이 차는 길다 보니까 이렇게 들었을 때 뒤로 넘어가는 현상이 발생되네요. 구사리를 묶어줘야 될 것 같아요. 양쪽에 하나씩 묶어주는데 또 구사리 묶을 만한 곳이 제대로 없습니다.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묶긴 묶었어요. 떨어져 나가지만 않으면 되는데 잘못 묶어갖고 이건 이제 약한 철판 같은 데 묶어놓으면 들었을 때 떨어질 수도 있겠죠. 이거는 높이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단단히 잘 묶어야 됩니다. 가로로 떠나기는 저기 폭이 안 되더라고. 이게 그 전에 보니까 그 스타렉스 들고 나갈 때 가로로 들고 나갔는데 주차장 들어온 입구에 그 차단기가 있어갖고 주차 차단기요. 아니, 어느 정도 그게 살짝 걸리든 말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이 차도 스타렉스만큼 깁니다. 그래서 이제 세로로 그냥 이렇게 떠서 앞에 쪽에 떠서 이렇게 나가면 될 것 같아요. 도로로 나가서 이제 좀 넓은 곳 가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묶어줘야 되는 겁니다. 구사리 잘못 묶어놓으면 안 되겠죠. 이래서 차는 내가 뒤에서 실을게요. 차 뒤에서 실을게요. 네. 레카차 사장님한테 그 레카차 위치를 좀 정해드리고 제가 지금 이제 후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. 근데 오늘 실은 거는 지금 여기서 차를 실어줄 때 보면은 처음에 실었을 때는 4.5톤 화물차에 실어줬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셀프 레카에 실어주고 오늘은 이제 그 레카차에 실어주게 돼 있는데 여태까지 다 틀린 차에 실어주다 보니까 실는 방법도 조금씩 틀립니다. 셀프레카나 화물차 같으면 이 상태로 나가갖고 화물차 뒷문 따고선 뒤에서 그냥 얹어주면 되는데 오늘 건 이제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. 가지고 나가서 다시 옆에서 떠서 상차를 해줘야 됩니다. 이쪽 이제 도로로 나가게 되면은 더욱더 조심해야 되겠죠. 이 차 자체는 불행한 차는 뭐 별거 아니지만 지나가는 차량이나 행인은 조심해야 되니까요. 아, 그리고 화재 동영상은 9분 20초 정도부터 시작이에요. 그 화재 동영상만 보이고 싶으신 분은 9분 20초 쪽으로 넘기셔도 됩니다. 뭐 실는 거야 뭐 별거 아니잖아요. 지금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이 도로가 2차선 도로다 보니까 지게차 작업이 안 돼요. 그래갖고선 이거 이대로 들고선 조금 넓은 곳으로 가지고 가서 다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넓은 데 가서 내려놓고 다시 옆에서 떠갖고 다시 실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저 위로 올라가서 저 앞에 이제 레카차 가는 게 살짝 보이실 거예요. 가려져 갖고 잘 안 보이는데 레카가 저 앞으로 나가갖고 다시 돌려서 올 거예요. 지금 이제 좀 넓은 곳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.
완전히 타버렸죠, 차가요. 뭐 무슨 차인지 아시는 분은 뭐 차를 잘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차알못이라서 이렇게 불에 탄 것만 갖고는 무슨 차인지 모릅니다. 자, 이제 구사리를 풀어주고 있어요. 요거를 다시 지게팔을 빼갖고 옆에서 다시 들어주면 되는데 지금 구사리가 양쪽에 맺어 있는데 오른쪽 구사리가 또 휠 사이에 끼갖고 잘 안 빠져갖고 약간 고생할 뻔 했는데 뭐 금방 빠졌습니다. 저 앞에 지금 레카차 돌고 있죠? 돌아서 이제 왼쪽으로 올 거예요. 2차선 도로, 왕복 4차선 도로인데 여기 차가 되게 안 다니는 곳이에요. 많이 안 다녀갖고 그냥 뭐 한가하죠. 사람도 많이 안 다니고요. 다시 이제 발을 뺀 다음에 옆에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. 옆에서 떠줄 때 이거 센터를 잘 맞춰 들어가야 돼요. 정확히 센터를 맞춰 들어가게 되면은 이 자동차 같은 경우 앞에 쪽에 엔진이 있어갖고 앞에 쪽 무게가 있어갖고 지금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들었을 때 앞으로 흐르게 됩니다, 차가. 그래서 이제 다시 발을 빼갖고 지게차가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야 되겠죠. 요거 이제 발만 갖고도 조정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뭐 장소도 좋겠다. 지게차를 뺐다가 다시 집어넣는데 약간 오른쪽으로 센터가 치우쳤죠. 자,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안전하게 들렸죠. 여기서는 이제 레카차에 실을 때 높이 들어줘야 돼요. 이 레카차 같은 경우 뒤에 이제 붐대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야치 들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높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떠줘야 됩니다. 지나가는 차량 이제 한 대 보내고 곧바로 상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 상차할 때 그 폐차될 저 차량 양쪽에 뭐가 나와 있는지 모르니까 꼭 이제 같이 계신 그 화물차 사장님이나 레카 사장님 또는 이제 주위에 있는 그 화주나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좀 요청해야 돼요. 오른쪽 거 오른쪽이라 좀 봐달라 그래야지 들어가기 쉽겠죠. 이렇게 옆에 봐달라 그래갖고 신호를 받고 상처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. 근데 혼자 봐가면서 하려면은 조금 시간이 더뎌질 수밖에 없죠. 아래에서 봐주는 게 한결 도움이 됩니다. 반대로 반대로. 옆에서 정확히 지적하면서 신호를 해주고 계시죠? 이런 식으로 신호를 해주면은 믿음을 갑니다. 믿음이 가면은 그대로만 따르면은 사고 날 일이 없겠죠. 자,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. 이거 내릴 때도 옆에서 신호해주는 사람 통제 잘 따라줘야지 안전하게 내릴 수 있어요. 여기서는 다 보이지 않잖아요. 네 귀퉁이가요. 그래서 뭐 더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어디? 누군가가 옆에서 신호를 해준다면은 훨씬 수월하겠죠. 자, 이제 무사히 상차 끝났어요. 자, 이제 수고하셨습니다. 이제 곧바로 그 동영상, 화재 동영상과 화재 사진이 올라가겠습니다. 첫 번째 동영상은 작년 2월 달에 난 그 화재인데요. 고양시에서 난 겁니다. 그 벤츠 AS 센터 옆에 있는 하우스에서 불이 나갔고, 옆에 건물에 좀 달라붙었고, 그리고 이제 여기가 주유소가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, 폭발 위험이 있어갖고 4차선 도로가 한참 차단이 됐었습니다. 한 2시간 정도 차단됐던 것 같아요. 꽤 큰 화재죠.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덕양 송유관 공사에서 화재 났죠. 외국인이 뭔가 불씨 날려갖고 불이 붙어갖고 엄청난 화재였죠 이 당시에요.
이때도 이제 제가 KTX 안에서 공사 자재를 날리면서 동영상을 잠깐 찍어본 건데요. 이 연기가 며칠간 것 같아요. 잘 꺼지지도 않고 엄청난 불이었던 것 같아요. 이때도 피해 신하라고 문자, 재난 문자 날라오고 그랬습니다. 이제 다음 영상은 친구가 찍어서 보내준 건데 올 초였죠. 은평구 쪽에 있는 그 모델하우스에서 불이 나갔고 그 하염이 엄청 나갔고 길 건너편 아파트도 몇 개 탔고 그 불씨가 북한산까지 날아갔었어요. 어마어마한 화재였습니다. 이것도요. 이때 앞에 그 KT 전화국도 조금 타갔고 업무가 마비됐었죠. 아 정말 대단한 불입니다. 이 불이 이렇게 무서워요. 불은 언제든지 주의하셔야 돼요. 저도 이제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불 낼 뻔 했었다고. 곰탕 끓여 먹다가 불 한번 낼 뻔 했습니다. 그 이후로 집에서 절대 곰탕 끓여 먹지 않습니다. 정말 불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. 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 한번 꺼진 불, 뭐, 깼을 불 한 번씩 확인하고, 그리고 일 시작하세요. 자, 언제나 불 조심하세요. 감사합니다.